당신이 왜 여기 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Get to floor 4 and we'll see what you're up against this time. 4층으로 가라고. 단순하구만. 그래, 4층 가주지. 4층으로 가서 힌트를 봅시다. 일단은 그 루빅스 큐브 로그는 6개인가 밖에 못 구했어요. 3개 정도가 더 남아 있었거든요. 4층 가보죠. You know the drill by now. Take the elevator to the fourth floor. 빨리 4층으로 가라고. 알았어. 내려봐. 근데 오 뭐야, 벌써 4층이야? 뭐야? 나 4층이에요 지금? 아니네. 게임 잘 만들었네요. 되게 흥미로운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3층까지 진행한 결과 은근히 재밌어요. 문이 잘 안 열려. 어떻게. 아, 4층 5층 다음에 이제 옥상입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 문이 꽂혔네. There, Alex. 거의 다 왔어. 우리 이거를 네? 올바르게 전 내 거야. 무서워요. 4층은 왜 이렇게 무섭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4층에는? 전화벨 소리. 뭐야? 전화벨 울리는 곳으로 가야겠죠? 여긴 I'm sorry. I only just left the office. You won't believe the day I've had. I'm just sweetheart, for crying out loud. I said I'm sorry. I'm nearly at the station. I'll be as quick as I can. How is that? 이 사람은 누구지? Different. These memories of yours. I don't know how they're seeping out of the access points. 뭐야, 저 사람 누구세요? Just find the next one. Something else goes wrong. I'm sorry I'm late. This damn couple today, they're gonna lose their kid. You think you got problems? Would you just give it a... What the hell was that? Is someone else there? Hello? Remember. 여. 전화벨. You've reached Jake Matthews. 제이크 맥슈. 이 사람 누구죠? 인슈런스 의료 보험. Matthews. Matthews, if you're there, please pick up. Matthews, it's Alex. Oh, God. 왜 알렉스가 무슨 짓 저질렀는데? Matthews. Matthews. What? This can't be real. This your readings are going crazy. Something nearby. It's another QA access key, but it's making my displays go crazy. 잠깐만요. 지금 제이크 매튜가 그 의료보험 담당자고요. 알렉스가 제 이름이에요. 주인공 이름. 지금 어떤 메디슨이라는 여성분이 그 의료보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큰일 났다고. 알렉스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그러다가 너무 늦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알렉스가 주인공인데 무슨 짓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하철 노선이고요. 아까 여자분하고 이야기할 때 지하철 전철 소리 전차 소리가 살짝 났거든요. 혹시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뭔가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걸 한번 읽어보죠. Whatever you're looking at, it's throwing up error messages for me. See if there's anything else in the room. 이거 말고 다른 걸 찾아보라는데 이거 별거 아닌가? 일단 방 안에 다른 걸 찾아보래요. 요거 문 열어보죠. Chapter 4. The Leader's Perspective. That's a book from the library. 도서관에 있던 책인데요. Find it. I'll try and find the details about this book on the system. 오케이. 이거는 지금 호텔의 도서관에서 나온 책이라고 하니까
호텔의 도서관으로 가달래요. 그러면은 다시 1층으로 가서 도서관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루빅스 큐브 단서가 있는지 한번 보고 지나치도록 할게요. 이 호텔의 정체가 슬슬 밝혀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쩜 사후세계일 수도? 알렉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 전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렉스는 주인공이고요. 아이는 의료치료를 못 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여자 아내랑 싸움이 일어났고요. 그 사이에 알렉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 호텔은 같은 날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매층을 퍼즐을 풀어서 이곳을 탈출해내야 되고요. 나는 도서관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도서관으로 가도록 할게요. 도서관이라고 해봤자 호텔에서 그냥 간단하게 책 빌리는 곳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에서 할 일 없는 분들 책 빌리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청 후진 책들 있는 곳. 도서관에 약간 책 몇 권 있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저렇게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책이 많은 데는 없는데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있어봤자 좀 작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문이 열려있네요. 원래 문이 안 열려있었는데 루빅스 큐브 지금 6개까지 본 걸로 아는데 7번째 큐브가 있는지 잘 찾아볼게요. 할 일 없는 분들. 그 말이 너무 잘못됐나? 호텔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7번째 Reader's Perspective 읽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제목의 책을 찾으라네요. 저보러 이 넓은 곳에서 이렇게 넓은 도서관은 이게 이게 말이 되냐? 호텔에 무슨 이런 도서관이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도서관 이 호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도서관이지. 웬만한 도서관보다 책 많겠다. 호텔 도서관이 말이 돼. 오. 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여기서 보게 될 줄 몰랐는데요. 어쩌라고. 난 내가 찾는 책을 찾아야 된단다. 근데 루빅스 큐브도 찾아야 돼요. Look through. 어? 이게 단서인가 봐. Look through. 저쪽에 책이 있나? 오케이. 저쪽에 책이 있나 보다. 오케이. 오, here you will find perhaps the most silent space in the Penrose. If you get confused, go back to the last one you tried and look again. 그 전에 전 루빅스 큐브 좀 찾아볼게요. 여기도 분명 루빅스 큐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일단 답은 찾았기 때문에 루빅스 큐브부터 찾아보죠. 여기 있다. 7번째 거네요. 역시나. I'm convinced that there's value to be found in what we do. 이 사람은 이제 호텔을 만든 사람, 호텔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에 대한 정보인데 maybe it's pointing to something behind what it's looking at. I have doubts though the third of client to be a track. Not all looking for a break from work. You're here. 아, 이 호텔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일에서 벗어나서 좀 휴식을 취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실로부터 도망쳐 도피처로 이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호텔은 이제 가상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완벽한 호텔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The regulation around claim acceptance should help but there are still people in there from earlier. 이제 이 호텔을 찾는 사람들 중에 단순히 휴식처로 찾는 게 아니라 도피처. 예, 실제 삶에서 도피처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에 대한 우려감. All guests in the library, just like the silence itself. 그거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글이었고요. 일곱 번째 거를 찾았으니까 이제 해답을 가지러 가죠. 여기 책이 있을 텐데 요쯤에. 아까 여기 어딘가였나요? 해봅시다. Well, hello. 어? Are you 다음 거다, 그쵸? Looking for something? 여기. 그 전에 루빅스 큐브 여기엔 없겠죠? 저걸로 먼저 본 다음에 여기 봤어요. 여기서 요 책이었나요? 여기 다음 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으면은 반사 아닌데? 오픈드인 2021년 2021년에 열렸대요. 호남님 하이요. 호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텔 2021년도에 열었다고 하니까 이게 해답인 것 같고. 아 깜짝아. 아 놀래라. 아 진짜 너무 놀랬다. Unusual for our guests to be so interested in the history of this retreat. 아 너무 놀랬다. Most irregular, you might say. 아 깜짝아. 아. 아 깜짝아. Shit, we don't have much longer. Between the guard programs and whatever is happening to you, I don't think we can hide what we're doing anymore. Get to the floor 4 access point quickly. 아 깜짝. 너무 놀랬다. 무서워 죽겠네 이 인간 진짜.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일단 2021 외워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아 씨. 아 진짜 공포게임 하는 줄. 아 놀래라. 2021, 2021년도에 이 호텔을 열었대요. 자, 다 깼어요. 죄송합니다. 아 놀래라. 아우 깜짝아. 자, 2021 들어갑시다. 네 번째 비밀번호. 이 호텔은 2021년도에 열었다는 것 같아요. 미래네요 결국엔. 아 깜짝아. 죄송합니다. 퍼즐 풀러 가죠. 퍼즐은 무섭지 않으니까. 그쵸. 가야끈도 같이 풀렸다고요. 흠. 공포 게임이면 경계라도 하지. 이러지 마 제발. 메디슨이네? 왜?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제가 메디슨을 해치기라도 했나? 뭐죠? 메디슨이 누굴까요? 우리 아내 이름일 수도. 메디슨이 우리 아내 이름인 것 같은데? 아내 이름일 수도 있어요. 메디슨이 아내 이름일 수도 있어요. 기억력이 제가 나빠서. 2021. 좋아요. This is how we'll get you out there. 뭔가 근데 탈출 퍼즐이랑 이 색깔 퍼즐 모두 다 접목이 돼 있어갖고 지루하지가 않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층 찾아내는 퍼즐이 가미되어 있고 또 여기 이런 퍼즐도 있고요. 여긴 또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뭐야? 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벽이 땅이 되잖아. 잠깐만.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멀미예요. 나 이런 거 복잡한 거 잘 못하는데? 큰일 났다. 저 이런 거 더럽게 못하거든요?
우엑. 어디가 끝인데? 끝을 알려둬야 가지, 이놈아. 나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일단은 어디로부터 갈까요? 여기부터 갈게요. 샘친이 스타일이요. 어? 파란색 챙기고 가서 내려와서 파란색으로 나가줍시다. 와, 슬슬 복잡해진다. 네, 괜찮다. 게임은 잘 만들었어요. 만 얼마더라? 제가 캐나다 달러로 15,000원인가 그랬어가지고. 근데 뇌정지 오는 게 문제인데.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가야겠죠? 그래야 안 떨어져 죽고. 여기 기억이다. 기억 한번 볼까요? 13,500원이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얼 메디. 아, 메디슨이 저긴가 보다. 메디슨이 우리 아내 맞아요. 아내가 급하게 전화해서 남편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너무 늦었다 라고 했었어요. Dear Maddie, as disgust and with enormous reluctance and sadness, the lack of any possibility in our... 로빈의 결과가 전부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옵션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인슈런스가 더 이상 그 의료 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높은 그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없게 되었다. 그 치료를 할 수가 없다. 한 군데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그 치료를 감행을 할 수가 없다고 봤어요. 계속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그 문제가 있는 점이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치료를 할 수도 없다 라는 병원의 대답입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우리 주인공의 아들이 죽은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진행을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서 왔죠 제가. 근데 여기로 굴러야겠죠? 굴러서 방법이 없는데요? 그거 흰색 가지고 가야 되나? 흰색을 가지고 가야 되나? 잠시만요. 흰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 근데? 뭐야, 빨강이 필요한데 오히려? 아니야, 빨강? 빨강 필요 없고 돌리고 빨강으로 가야겠다, 그쵸? 돌리고, 아, 근데 빨강으로 갈 수가 없잖아, 돌리면. 아, 여기 흰색이 가야 되네, 오케이. 흰색으로 가가지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아까 그건가? 아, 이거 아까 그건 것 같아요, 오케이. 아까 그거고, 그러면은, 요 밑은 뭘까요? 일로 가면 되는 건데? 오케이. 됐다. 크흠. 이렇게 깨는 거 맞나? 자, 혹시 모르니까 빨간색 들고 갑시다. 가서.
빨간색 여기다 둘까요? 파란색은 어떡하지? 파란색. 파란색이 올라오면 먹고 들어가 줍시다. Alright. 나 초록색 필요한데 이게. 잠깐만. 초록색이 필요한데요. 초록색 저기 있다. 아! 파란색으로 못 가. 잠시만요. 큰일 났다. 이거 파란색으로 못 들어가. 생기고 빨간색으로 들어가서 초록색 가져오고 초록색 놔두고 빨간색 들고 나가서 초록색 가지고 들어가서 파란색 다시 가져오고 빠져줍시다. 그 다음에 내 과부와 초록색 들고 파란색부터 가지고 초록색 들고. 야 그럼 빨간색은 아까 어디 있었어? 아까 내가 둔 빨간색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와 어우 깜짝아. 어우 깜짝아. 내 빨간색 어디 갔나 했네. 흐흠. 좋아요. 깜짝아. 어우 점점 복잡해져. Past due. 아이고 요즘 돈 내는 거 날짜가 지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돈 낼 게.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신 흔적이 보이고 가정 파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은 초록색을 혹시 그러니까 들고 가볼게요. 가서 여기다 두고 아까 뭐 필요했죠? 파란색을 여기다 두고 빨간색 들고 가서 초록색이 일단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니야 파란색이 먼저 필요하군요. 초록색을 여기다 두고 일로 들어가 줍시다. 고통받아야 돼요. 원하던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왜요? 매운데 지금 충분히 충분히 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느끼시나 봐요들. 이 빨강 뭐 있나만 볼게요. 이쪽에 이게 왜 필요할까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까 있는 건데. 괜히 있을 것 같지 않아. 저기 초록색을 놔야 된다. 알겠다. 초록색을 저기다 놔야 된다. 저기다 초록색을 놔야 된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아닌데? 엄마. 빨강? 제가 여유 있는 게 안 맵다는 증거인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서 일로 돌리고 돌려 돌림판. 다음에 초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잠깐만 그러면은 아 이게 뭐야. 오 아! 여유 있는 게 안 맵다는 증거. 뜨끔.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모르겠다. 여기 아까 원대겠죠? 뭐겠죠? 오케이. 아, 너무 어렵다. 4-5. 너무 어려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서. 파랑으로 가줘야 되겠는데, 파랑으로 진행해 줍시다. 파랑으로 가서, 초록을 무조건 들고 가야 할 것 같긴 한데, 파랑이 여기 필요하죠, 지금. 그러면은, 파랑을 여기다 놔두고, 초록을 들고 갈게요. 그 다음에 초록이, 보안이 여기 필요하군요. 그럼 파랑, 초록, 해놓고, 들어가서, 해도, 아, 오케이. 일단은, 옮겨놓는 게 맞는 듯. 그 다음에, 또, 나가고, 빨강을 가져와야 되는데, 빨강 어떻게 가져오지? 오케이. 이렇게다. 아까 극대노하던 모습 또 보고 싶다고요? 달달하지 않은데. 이걸로 내려가 줄게요. 뭐야? 잠깐만. 큰일 났다. 아, 흰색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 젠장. 다시 갈게요. 저기가 어딘지를 외워놔야 돼. 저거에다 빨간색 놓으면 안 되겠다. 저거에다 빨간색 놓으면 안 되네요. 오케이. 기억합시다. 놔주고, 파란색, 초록색 놔주고, 빨간색 챙기고, 버려주고, 감도 안 잡힌다고요? 이거 처음부터 못 보셔서 그런 건가? 지금 이런 벽은, 파란색 벽은 제가 오른쪽에 들고 있는 거 있죠? 이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게 색깔을 스캔해서 옮길 수 있어요. 파란색은 파란색을 통과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빨간색을 통과할 수가 없죠. 파란색을 들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고 들어간 다음에 흰색을 여기서 먹어주고 떨어져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 보고 포기했다고요? 근데 점점 복잡해지긴 하네요. 이거는 6시 30분. 제이크 매튜. 헐, 잠깐만. 매튜 씨를 죽일라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몇 시에 어디로 가나 이런 거 경로 살피고서는 이 사람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 그쵸?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제이크 매튜가 그 의료보험 담당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하울링에 깨서 지금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답이 없는데? 일단 돌려야 되거든요.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도 답이 없잖아. 아, 오케이.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돌려야 되네요. 잘못 돌렸어요. 일로 돌릴게요. 이렇게 가야지 흰색으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초록색 먹어주고 파란색이랑 바꿔서 파란색으로 들어가주고 빨간색 먹어주고. 빨간색은 어디다 둬야 될까요? 여기다? 여기다 빨간색을 놓고 파란색 먹고 들어가서 파란색 놓고 나가서 리셋해 줍시다. 그 다음에 다음 빨강이를 먹을 수가 있나 이러면? 빨강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이렇게? 오! 된다. 나이스. 그다음에 여기다 초록이를 넣어주죠. 아 잠깐만,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순간이동 해주고요. 잠깐만, 그럼 여기선 어떡하지? 별로 가야 되는데? 네? 일로 어떻게 들어가지? 아!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다 와서 들어가는 법을 몰라. 저 안에 있나 혹시? 안 돼! 안 되는데? 다 와서 막혔네? 나와서 돌림판이 없어요. 어씨, 다 와서 막혔잖아. 어떡하지? 흰색부터 먹을까? 흰색 먹을 수 있나? 순간 이동 되나? 네? 다시 가야 되나요, 이거? 내가 이거 돌리지 않고 온 게 잘못인가? 돌릴 공간이 있었나? 뭔가 잘못됐죠? 돌리지 않고 온 게 잘못됐나?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하다. 일단은 흰색으로 갈게요. 다시 가봅시다.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쉽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상하네. 해서 빨간색 가서 들어가고 초록색 먹고 초록색 넣어주고
돌려와야 되나? 잠시만요. 여기서 초록색 가져와야 돼. 초록색을 가져와서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이렇게구나. 휴, 어렵다. 어렵다. 일단 기억부터 보죠. 귀찮. 기억부터 봅시다. 플랫폼. 죽이려고 계획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내려가면 죽죠? 죽는 곳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주황색을 먹고, 파랑이랑 바꿔주고, 나가요. 그 다음에, 파랑을 여기다 다시 넣어주고, 주황으로, 가기 전에 옮겨준 다음에 주황으로 돌아가주고요. 흰색이 필요한 관계로 아! 파랑을 여기다 놓는 게 아니었나? 파랑을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다시 갈게요.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파랑은? 파랑 여기다 버리고 가? 파랑을 버려야 되나? 파랑 버려야 되나? 파랑 살리고 가는 법이 있을까요? 파랑을 버린다는 가정하에 가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나? 파랑을 버린다는 가정에 갑니다. 흰색 먹고 돌려놓고 주황으로 들어가서 흰색 먹고 흰색으로 들어가서 아 근데 파랑이 있어야 되려나? 아 저기 있긴 하구나. 그러면은 지금 색깔 패턴 볼게요. 주황, 초록, 파랑, 초록, 주황 파, 주, 주초, 파초주, 주초, 파초주. 초파초주로 끼워 넣어야 되는 거죠? 초파초주. 주초, 주초, 파초주. 주초, 파초주. 주초 파초주 불편해요. 왜요? 빨강이라고 해줘요. 알겠습니다. 빨초 파초 빨 그러면은 빨강 가져와야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잠깐만. 빨. 초파초 빨이었죠. 그러면 파 네, 마지막 빨강 들고 오면 되는 거죠. 이번에 잠깐만 어떻게 했었지? 마지막 빨강 어떻게 들고 오지?
아니다. 마지막 빨강을 들고 올 필요가 없겠구나. 잠시만요. 빨강을 그냥 가지고 시작하면 되잖아. 가능한가? 이렇게 해놓고 빨강을 어디서든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빨강 어디서 들고 오냐 이거죠. 여기서 빨강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여기 들어오면 빨강이 없는데. 마지막에 빨강 필요하죠. 마지막에 빨강 필요해. 잠깐만.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지막에 빨강 필요한데? 그래서 빨강으로 어떻게 시작하지? 이해가 안 되네. 저걸로 순간이동? 잠시만요. 순간이동? 순간이동이 답인 것 같거든요. 순간이동이 그냥 있을 리가 없어. 먹고 순간이동. 빠지기 전에 그냥 순간이동. 아, 주황 가져와야 되는 거. 주황을 가져와야 돼. 먹고. 힘 어리니까 이걸로 들고 가죠. 먹고 순간이동. 어디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네. 아, 뭐야. 순간이동 안 해도 돼. 오케이. 됐다. 어떻게든 됐다. 그러면, 파랑, 초록, 빨강. 아, 됐다. 순간이동 안 해도 되네요. 다행이다. 좋아요. 벌써 4층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 같아요. 4-8 마지막 퍼즐이고요. 4층의 마지막 퍼즐. 8 이기는 거 있고 파랑으로 집에 가야 되고. 오, 너무 잠깐만, 너무 갈 곳이 많은데? 파랑을 잠깐만, 나 뇌정지 온다. 너무 쉽다고요? 너무 어려운데, 난 지금. 그럼, 아니지. 이게 아니지. 잠깐만. 망한 것 같은데요, 벌써? 다시 할게요. 마지막 기회 너무 어렵다. 전혀 감도 안 와요, 지금. 흰색. 일로 갔을 때, 흰색으로 가서, 파랑을 들고 와야 되고요. 파랑을 포기해야 되나? 하나를? 파랑 하나 포기해도 되나?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를 포기. 포기한다는 가정하에 가봅시다. 그러면 초록색 필요하잖아. 아, 그럼 파랑 둘 다 포기해야 되는데? 파랑을 둘 다 버려야 되는데? 파랑 살리는 방법은 없나요? 파랑을 살리는 방법이 없나? 파랑을, 잠시만요. 살리려면? 넣을 데가 없는데?
잠시만요. 빨강을 들고 초록으로 가면 되잖아, 그쵸? 그럼 흰색이 없어. 빨강으로 들어가서 흰색을 못 구하네? 파랑을 어디다 놓을 수가 없는데? 파랑을 여기서 안 살렸다가는 다시 시작하긴데 여기서 갈 수가 없네요. 흰색을 못 지나가네. 일단 파랑 버리는 걸로 간주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파랑을 버렸을 때 난 리트 각인지 한번 봅시다. 저기 갔던 이유가 없잖아. 잠깐만, 그쵸? 여기를 갔던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괜히 가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쵸? 파란색도 없이. 여기 오기 전에 칸을 바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를 오기 전에 그 땅바닥을 바꿨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 파랑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땅바닥을 바꿨어야 하지 않나. 네, 그러려면 여기 초록색 필요하고 초록색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 오케이. 초록색 여기다가 초록색을 가져옵시다. 그러려면 파란색 하나는 포기해야 돼. 그럼 나갈 수가 없잖아. 진퇴양난. 잠시만요. 하나만 포기해볼게요. 잠깐만. 잠시만요. 하나만 포기해봅시다. 하나만 포기를 해봅시다. 파랑을 하나만 포기해볼게요. 파랑을 한 개만 포기하면은 한 개만 버리고 빨강으로 들어가서 하나만 포기가 안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죠. 하나라도 포기하면? 파랑을 어디다 놓지 않는 한 나올 수가 없는데? 파랑을 놓을 공간이 없고요. 다른 방법은 없나? 가고 초록 가져올 방법이 없고 이걸로 옮겼을 때 있는 게 아
초록이 없는데? 잠깐. 초록을 어디서 가져오지? 다시 가볼게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기는? 일로 내리지 말고 절로 내립시다. 되네. 안 돼, 안 돼. 무조건 일로 떨어져야 돼. 일로. 끝으로 못 가나? 네, 안 돼. 여기 되나? 뭐야? 이런데 되나? 되네. 점프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 여기 점프가 안 되네. 자, 여기 올라가 봅시다. 혹시 집을 수 있는 거 없고. 일로 가면은 여기는 뭐죠? 와우 자꾸 근데 파란색으로 나갈 수 있다. 친 건가 나 설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나갈. 끝으로 안 들려. 사람 될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아이고 이 위로 갈 수가 없다. 근데 아 끝인가 보. 뭘 돌릴 수만 있다면. 흰색으로 갈 수 있는 곳 없. 답이 없네요. 이 방법이 아닌 듯 합니다. 아쉽다. 가지. 가야 돼.
틈으로 먹는 건 맞는. 여기가 너무 어렵다. 4층 마지막, 5층까지 있는데 큰일났네. 요거 먹고 딱 감은 딱인데. 파랑 먹고 감은 편안인데 방법이 없네요. 어떡하지? 여긴 답이 안 나오고. 여긴 그냥 페이크인가? 포록을 가져와야 되는 건가? 이건? 포록을 갖고 시작? 잠시만요. 포록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도움이 되는 곳이 있나? 포록을 가지고 시작하면 일로 갈 수 있다. 이게 단데요? 포록을 가지고 시작해봤자? 포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일단 초록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흰색을 없애버리고 초록색을 넣고. 아! 실수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빨간색으로 들어가서 색으로 나와서 선배가 시작할 때 소리 같아요. 초록색이 있어야 하는 이유. 아까 거기서 초록색이 있어야 하는 이유. 초록색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걸 누르기 위해서라면 여기다 놓고요. 초록색을 돌려볼게요. 한번 그 다음에 원래 하던 것처럼 안 올라가고 흰색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었죠? 아, 무조건 1로 올라갔었나? 아니야, 아까 요로 건너뛰었어요. 오케이, 1로 이렇게 와서 아 저기서 초록색을 떨어졌어야 되나? 잘못한 건가 지금? 지금 실수한 것 같은데요? 아니다, 파란색 가져와서 파란색으로 올라가서